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K2 공군부대가 주변 동네를 폭발물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자신들은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K2 공군기지 인근 동네입니다. 이곳은 공군기지가 들어설 당시인 1950년대부터 폭발물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십 년된 낡은 집을 땜질해가며 살거나 차라리 동네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규제를 만든 공군부대 측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제멋대로 규정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장교 공동주택 5동과 군사시설 1동을 짓겠다며 지난달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검토 중이에요. 검토 중인데 수준은 필요는 하죠. 수준은 필요는 한데 당장에 강행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투기 소음 등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참아온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군사보호지를 못 가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4층, 5층 짓고 우리는 지금 재산권 그것도 못하기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구청은 일단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한달후 열리는 허가 민원 협의회에서 신축 허가 여부가 다시 논의됩니다. 대구 시민들의 K2 이전 요구에 아랑곳 없이 군이 부대 시설을 더 확장하겠다는 데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한윤주입니다.